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정화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정말 몰드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을 보여드릴 건데요. 가나슈를 만들어서 몰드 안에 채워서 그 안에 카멜라이징, 네, 헤이즐넛을 넣어서 완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랄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 헤이즐넛 빠뜨라고, 그러니까 빠뜨라고 붙여져 있는 뭐 헤이즐넛 빠뜨, 아몬드 빠뜨, 피스타치오 빠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100% 헤이즐넛만, 그러니까 100% 견과류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설탕이라든지 그런 거안 들어가 있고. 네, 요거 지금은 헤이즐넛 프랄린 같은 경우는 헤이즐넛을 카라멜라이징을 해서 같이 갈아준다 라는 것을 이제 헤이즐넛 프랄리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프랄리는 이제 뭐 아몬드 프랄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땅콩도 같이 만들면 땅콩 프랄린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프랄린 다 가능해요. 견과류로 좋아하시는 견과류 이용해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자, 프랄린을 만들 때는 이 견과류에 카라멜을 묻히는 거기 때문에 카라멜라이징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설탕, 죄송해요. 물 먼저 냄비에 넣고, 그 다음에 설탕 넣고요. 자, 요게 한 118도 정도 될 때까지 조금 끓일 거예요. 그냥 굳이 온도계를 재실 필요는 없고, 설탕 다 넣고, 그냥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으면은 그때 불 끄고 견과류 넣어주시면 돼요. 프랄린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견과류가 150도에 15분 정도 미리 로스팅 되어 있는 상태의 견과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지?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얘를 이제 얼마나 태우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약간 개인 차이예요. 약간 나는 조금 덜 태워서 그냥 살짝 가벼운 카라멜 향을 내겠다. 그럼 조금 덜 태운 상태에서 멈추시면 되고, 나는 진한 설탕 향에, 그러니까 진한 카라멜 향에 헤이즐넛 프랄린을 만들겠다 하면 조금 더 많이 태우시면 돼요. 그거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설탕이 지금 전반적으로 녹았고 바글바글 끓고 있죠. 자, 불 끄고 실온 견과류, 실온 헤이즐넛을 넣어볼게요. 자, 불끈 상태에서 우선 가볍게 섞고요. 다시 중불로 켜서 전체적으로 카라멜라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죠? 계속 이제 끓이면서 그러니까 수분, 물이라는 수분은 날아갈 거고요. 설탕만 남을 거예요. 그럼 왜 물을 쓰냐? 왜 설탕만 넣고 시작하자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탕만 넣고 시작하면은 금방 색이 나겠죠.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기 전에 이미 갈색으로 색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을 좀 같이 넣고 끓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더 온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할 때는 동냄비가 되게 좋아요. 왜 동냄비가 좋냐? 열 전도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지도 않고 색감도 되게 골고루 나고, 근데 일반 냄비는 약간 부분적으로 색이 빨리 날 수가 있어서 그게 좀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소량으로 할 때는 충분히 일반 냄비도 괜찮아요. 자, 지금 상태 보시면, 자, 거의 약간 수분이 다 날아가 있는 상태, 설탕만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색을 내며 카라멜라이징이 되면서 갈색으로 변해요. 자, 지금 이거를 백태화라고 해요. 하얗게 변하는 상태. 백태화. 그래서 저는 더 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덕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면 스스로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는 그냥 가스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이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색을 많이 내면 낼수록 쓴맛이 많이 나고요. 색을 조금 적게 내면 적게일수록 좀 단맛이 강한 그런 프랄린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얘를 갖다가 갈면 이제 프랄린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알 통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 약간 가나슈 이용해서 키세스 초콜릿을 완성을 할 건데 오늘은 가는 거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갈아서 쓰는 것도 나중에 언젠가 또 하겠죠, 저희가. 그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까지만 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리콘 매트에 올리셔서 얘를 사이사이를 잘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초콜릿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몰드를 이용해서 초콜릿을 완성을 해볼 거고요. 이 초콜릿 안에다가 이제 헤이즐넛 카라멜라이징 한 거를 넣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가나슈 필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생크림, 꿀, 그 다음에 버터를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 같이 넣어서 전자레인지에서 한 5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볼게요. 온도가 따뜻하게 올랐고요. 핸드블렌더로 완벽하게 유화시켜서 섞어볼게요. 이렇게 윤기나게 가나슈를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몰드에 채워서 헤이즐넛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가 이 가나슈를 지금 식히지 않고 여기에 채우는 이유는 이 몰드 자체가 끝부분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모서리가 되게 작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속 안까지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온도가 살짝 높을 때, 물성이 강할 때 이 몰드를 안에 가나슈를 채워주셔야 돼요. 앞에도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만 자른 다음에 채워볼게요. 한 70% 정도 채워볼게요. 채우고 속 안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탁탁탁탁 쳐서 비포를 빼고요. 여기에 헤이즐넛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안쪽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나머지 빈 공간에 가나슈 이어서 채워볼게요.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냉동실에 얼려서 뺄게요. 자, 얼려진 초콜릿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얘가 빼니까 더 귀엽네요. 근데 얘 끝부분이 좀 작아서 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에 데코 코코아 파우더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봉봉처럼 생겼지만 빠베 같은 그런 초콜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세스 모양으로 또 이제 몰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제로 초콜릿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작지만 이런 박스에 예쁜 박스에 담아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안에 헤이즐넛이 들어있어서 진짜 보기보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홈베이킹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